벤츠 W212 차량이 입고가 되었어요. 요거는 2009년식이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일단 입고된 이유는 물이 닿고 준다고 방문하셨고, 캐러멜 같아, 캐러멜. 아, 이거 메달은 안 망가졌나 모르겠다, 이 정도면. 아우, oh, 네. No. 이거 엔진 플러시야, 이게 더 일이 많겠다, 씨. 자, 이제 타이밍 맞춰놓고, 녹화한 커버까지 벗겼어요. 벗기니까 이 안에 이제 오일하고 물이 섞인 액체가 잔뜩 있고요, 누리끼리 해서. 다행히 캠샤프트의 베어링 부분은 크게 손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뭐 아주 좋진 않지만 손상은 없는지라 이대로 조립해도 될 것 같아요. 메탈 베어링 쪽은 큰 문제 없겠죠. 일단은 캠하고 드러내고 그러고 나서 헤드까지 드러내면 답이 나오겠죠. 이쪽 실린더가 지금 문제 있다라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여길 먼저 한번 드러내 볼게요. 당연히 저쪽도 작업을 해야겠지만 궁금하니까 먼저 어느 쪽이 나갔고 어떻게 나갔는지 한번 내려서 한번 볼게요. 야, 봐봐 이거. 이게 일본에서 뺀 거잖아. 이거랑 이거 두 개. 얘네들 벌써 물이 얘네랑 다르게 불빛이 좀 와봐. 여기. 그렇지. 아. 이미 여기에 물이 들어갔다는 건 헤드 가스켓 터져가지고 헤드 볼트 공간에도 물이 들어갔다는 얘기야, 이거. 그렇죠. 얘는 벌써 이미 이 끄름이 묻어 있잖아, 네. 헤드 볼트에. 이거 바꿔줘야 돼, 이거. 끄름 묻었으면. 볼트 열 먹은 거잖아, 이거. 그러니까 배기 가스가 일로 들어갔다는 얘기야, 이 볼트가 끄름이 묻었다는 거는. 얘는 안 그러잖아. 얘도 약간 그러네. 물 묻어 있어요. 물은 지금 풀으면서 묻을 수 있는데, 이 끄름 말이야. 이거 살짝. 그리고, 일단 한번. 1번이 유력하긴 해. 1번 플러그도 젖어 있었거든. 걔도. 와, 얘는 뭐. 얘는 완전히 녹났네. 6번도 터졌나 보네. 아니, 3번. 그게 3번이잖아. 네. 3번이 완전히 터졌나 본데. 어이씨, 안 빠진다. 실린더는 스크래치가 양호한 상태네. 자리에서 다 일로 넘어. 키자리도 키자리인데 여기가 지금 터졌어 이거. 이게 지금 배기 가스가 일로 새 나간 거야. 그리고 여기가 물관이잖아. 이게 지금 그을음이 묻어 있는 거야 이게. 그리고 여기는 물관. 네. 그럼 그을음이 일로 넘어간 거야 지금. 그리고 여기 헤드 볼트 자리고. 네. 여기 다 물이잖아 이거. 네. 근데 여기 다 터졌어, 여기. 다 터졌잖아, 여기. 그리고 여기도 터졌고. 이게 전체적으로 다 터진 거야, 이거. 지금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 여기 터졌어, 여기. 요 자리. 여기 터진 거야, 이거. 지금 이게, 여기 옆에가, 실린더가 여기가 물풍로. 여기 완전히 터졌네? 터졌네. 여기도 터졌네요. 여기. 그러니까 여기가 터지면, 여기서 압축 가스가 계속 터지면서 나가잖아. 네. 그러면서 가스켓을 이렇게 들뜨게 만드는 거야. 아. 그러니까 여기가 바로 옆에 물관이니까 이 물이 일로 들어가고 여기서 압축 가스가 일로 나오고 그리고 오일도 요 사이에 오일관들이 있는데 오일관들도 가스켓이 안 좋으니까 다 넘어가는 거고 이 키자리도 이거 아이씨. 밸브는 멀쩡하겠지? 그렇죠. 밸브 어차피 랩핑해서 올려야지 뭐. 네. 야, 어떻게 가스켓 이렇게 처참하게 나갔지? 이렇게 터진 게 가끔 그렇게 나가. 압축 폭발 압력이 이 가스켓 사이로 해서 이쪽 물 라인으로 넘어가 버리고 그리고 1번과 2번 사이에 이 사이 부분이 가스켓이 터져서 압축 압력이 이쪽으로 넘나들고 출력이 제대로 나올 수가 없고 가스켓이 들뜨니까 물이 여기까지 침투해서 이 키를 이렇게 다 부식시켜버리고 여기도 지금 터져있는 자리인데 압축압력이 여기 물관
여기 물관, 여기 물관 다 넘나드는 흔적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헤드 쪽의 문제라기보다는 가스켓의 문제일 가능성이 뭐 확실하게 보이니까 이거 가스켓 빵 헤드를 내리고 봐도 여기 연통 사이로 연통이라고 하니까 이상하다 연통 사이로 압축 가스가 다 이렇게 새카 여기 특히 요 자리가 센 거라고 여기 여기가 물 여기가 그 연소실이니까 터지면 바로 물로 가고 그러니까 뭐 엔진이 시동 걸리면 계속 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지 뭐 여기 물이 아까 들어가 있더라고 저 흙기 매니폴드 내리는데 물이 그냥 줄줄 흘러 이런 데 다 터진 거야 이거 여기로 안 센 게 다행이야 이쪽 자리도 지금 물이 일로 넘나든 거고 요 가스켓이 들떠서 여기가 특히 그러니까 아래쪽 면이 다 들뜬 거야 일단 원인은 나왔어 헤드는 양쪽을 지금 다 탈거를 했고요 이쪽 뱅크는 물이 가스켓이 그렇게 터진 흔적은 보이지 않고 심하게 터졌던 건 이쪽 그 뱅크 원쪽 그러니까 조수석 쪽 뱅크만 좀 심하게 터졌었어요 실린더 헤드는 요 아씨 밸브 지금 빼다가 망치에 손을 한 대 맞아가지고 엄지손톱이 손이 엄청나게 부었어요 아 손이 지금 제대로 쓰질 못하네 일단 밸브의 래핑 요 엔진 같은 경우는 이 밸브에서 기밀이 누설돼서 밸브가 빵꾸 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밸브 래핑 작업을 거치고 가이드실 교환해서 헤드를 다시 얹을 거예요 요런데 흠이 조금 이렇게 상처가 있긴 한데요 요거는 어떻게 뭐 방법이 없는지라 몇 년말을 치거나 아니면은 여기 가스켓을 페인트를 좀 칠해가지고 조립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몇 년말을 치면 이 가솔린 엔진 같은 경우는 이 연소실의 크기가 정해져 있어가지고 연마친 만큼 압축비가 상승하기 때문에 노킹음이 일어나는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실린더 헤드에 연마를 하는 게 사실 굉장히 좀 리스크가 좀 있는 작업이라 연마를 치지 않고 요거 잘 정리해서 조립을 해보려고 해요 이 돌 같은 걸로 연마석으로 좀 문질러 가지고 좀 평평하게 해주고 조립하면 될 것 같기도 해요 아, 일단 지금은 밸브 래핑 작업을 하고 있고요 이거 찍어줘야 되는데 지금 다들 바빠가지고 이렇게 해서 컴파운드로 래핑 작업을 해주면 되고요 이 작업은 지난 영상에도 한번 올린 적이 있으니까 그 영상 참고하시면 어떤 작업인지 대충 알 수 있을 거예요 이 밸브의 면을 보면 이 밸브의 면은 흡기 밸브는 괜찮은데 이 배기 밸브 같은 경우는 특히 이 시트 면에 밀착도가 떨어지면서 이 밸브에서 폭발 압력이 누설되는 증상들이 나타나요 누설이 계속적으로 되면 이 밸브를 구멍을 내는 경우가 있어요 뜨거운 공기가 새나가면서 지금 가이드실을 신품으로 교환하고 있고 기존의 가이드실과 신품의 가이드실 이 거품을 보면 고무가 이렇게 약간 일어난 걸로 봐서는 좀 있으면 이제 오일을 먹기 시작할 것 같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뭐 어차피 래핑하면 교환해야 되는 거라 가이드실 교환하면서 확인을 해보면 홀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요 이 구멍이 늘어났다는 거는 그동안 오일을 계속 소모했다라는 얘기고 그때 맞춰서 교환을 하는 거죠 이제 조립 끝나면 바로 엔진에다 장착하면 이제 별 문제 없이 차량이 운행할 수 있을 거예요 이제 벤츠는 헤드를 올렸고 캠샤프트 올라가고 스프로켓 장착하고 있어요 체인 스프로켓 지금 밤이 좀 깊어가지고 이제 적당히 하고 퇴근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시동을 걸으려고 했으나 쉽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야심한 밤에 여기도 헤드 작업을 하나 하는 게 있고요 아 스포츠 빨리 해야 되는데 벤츠는 양쪽 헤드 전부 다
올려놨고 흑기 매니 폴드까지 조립이 마무리가 됐어요. 지금 썸머 하우징, 뭐 5.11타 하우징 다 조립됐고 이제 금방 좀 있으면 시동 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치? 네, 금방 걸죠. 근데 그 금방이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응? 그리고 이제 헤드 작업이 다 마무리되고 엔진 소리도 별 문제 없이 작업이 됐어요. 히팅을 한번 했던 차라 사실 실린더 자체에 이상이 있을 수도 있는데 현재 상태에선 별 문제 없어 보여요. 나머지 고장 코드들 삭제하고 작업을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